마르니에 트렁크백입니다. 이렇게 아코디언처럼 생겨서 아코디언백이라고도 하죠. 한국에서 회사 다닐 때 좋은 직원 할인 찬스를 얻을 수 있어서 사게 됐어요. 그날 그냥 사내 행사에 마르니 트렁크백이 있는데 이 빨간색이 너무 예쁜 거예요. 별 생각 없는데 색깔 때문에 더 구매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트렁크백은 이렇게 스트랩이 제가 지금 하나를 연결 안 했는데 정말 스트랩 조절로 정말 다양하게 될수 있어요. 얘를 이게 다각그 길이를 다 생각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단추가 다딱그 길이가 맞게 되어 있어요. 조절하는 길이가. 이렇게 짧게 멜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도 자주 메고, 요새는 그냥 큰 빅백도 크로스로 잘 메잖아요. 근데 좀 크로스를 전 짧게 메요. 그래서 한 단계 뛰어넘기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이렇게 숄더 조금 길게 멜수 있고, 이렇게 저는 짧게 이렇게도 좀잘 매는 편이에요. 어바리는 소매치기 때문에 더 그렇게 되는 느낌이에요. 또 스트랩 이거를 더 연결해서 더 길게 크로스백이나 숄더백으로 연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스트랩 조절로 다양한 느낌을 낼수 있고요. 두 번째 장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크게 펼쳐져요. 그래서 수납이 꽤잘 돼요. 안 좋은 점은 따지자면 그래도 가방의 부피에 비해서 이렇게 뭐 얇은 거는 들어갈 수 있는데 좀 두께가 있는 거는 뭔가 가방은 큰데 이 나눠진 수납 구조 때문에 오히려 되려 넣을 수가 없다는 점? 근데 뭐 그렇게 저는 큰걸 들고 다니지 않아서 문제 없어요. 우선 그냥 이렇게 잠금 단지 버클로도 안전하지만 뭐더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지퍼 안에다가 더 넣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스몰이랑 미디엄이 있잖아요. 근데 요새 스몰백도 너무 예쁜 거예요. 요새 진짜 멀티컬러 배색 진짜 장난 아니게 예쁜 것 같아요. 올리브랑 막 베이지랑 섞어서 나온 것도 있는데 진짜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기 뒤에도 수납이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여행 갈때 있잖아요. 기차 탈 때, 아이패드 다운받아가지고 보기 좋잖아요. 핸드폰은 너무 좀 그렇고 노트북은 들고 다니기 싫을 때? 그럼 저는 이게 진짜 좋은 게 아이패드가 이렇게 쏙 들어가요. 제가 또 좋아하는 건 가죽이 잘 보이나? 가죽이 사파이노예요. 사파이노가 진짜 그 기스에 더 강하죠. 기스가 잘안 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밝은 색상인데 이건 정말 저막 들고 다녀요. 막 이거 타고 이렇게 크로스로 맨 다음에 자전거 진짜 파리에서 자전거 진짜 많이 타거든요. 저는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자전거 잘 타고 다녀요. 왜냐면 이런 가방 그냥 바구니에다 둘수 없잖아요. 그리고 크로스백은 진짜 파리에서 메트로 그냥 저 이렇게 잘 메고 다녀요. 그리고 두 번째 가방. 제 인생 가방은 짜잔, 바로 이겁니다. 셀린느 트리오백이에요. 여행 가방으로도 유명하지만 저는 진짜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많이 썼어요. 우선 트리오백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올드 셀린느 때 구매를 했어요. 거의 한 4, 5년 썼나? 진짜 트리오백 이거 완전 강추예요. 두 가지 사이즈가 있어요. 뭐 라지 미디엄이면 얘가 미디엄인 거고 미디엄 스몰이라고 하면 얘가 스몰인 사이즈예요. 좀, 상대적으로 작은 사이즈인데 저는 이 사이즈를 정말 강추해요. 저는 키가 그렇게 크거나 덩치가 큰 편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것보다 더큰 사이즈는 저랑 조금 안 맞더라고요. 이 사이즈가 진짜 딱이에요. 좋은 점. 첫 번째, 얘는 이렇게 똑딱이로 분리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로 파우치를 들 수도 있고
이 가운데에가 스트랩이 이렇게 달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수납으로 해서 이렇게 파우치로 들고 다닐 수도 있어요. 진짜 좋죠. 저는 이렇게 한 가지 제품으로 여러 가지 스타일을 연출하는 아이템들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 개산 느낌이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우치로 들고 다닐 수 있어요. 네. 한국에서는 파우치로도 이렇게 깔끔하게 들고 다녔거든요. 카드 지갑밖에 안 들고 다니고 막 그러니까. 근데 프랑스에 와서 파우치는 진짜 저 웬만하면 피해요. 그래서 이것도 수납력이 장난 아니에요. 수납력이 어떻게 팽창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열쇠예요. 프랑스는 열쇠를 아직도 들고 다니죠? 그래서 아직도 그 우편함 열쇠, 집 열쇠, 대문 열쇠, 뭐 얘는 그냥 제가 뭐 가방 깊숙이 넣을 때 찾을 수 있도록 열쇠고리 그냥 오마에서 샀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그냥 열쇠를 들고 다닌다. 뭐 열쇠에 대한 상품 추천은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 저는 선글라스 필수예요, 필수. 저는 사계절 선글라스를 무조건 들고 다닙니다. 눈을 라섹한 이유로 눈이 건조하고 햇볕 쬐는 걸 진짜 좋아해서 피크닉을 많이 가는데 눈을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막이 일단 한번 깎였으니까. 그래서 저는 선글라스 무조건 정말 웬만하면 써요. 눈 보호 차원에서도. 저는 이 레이벤 선글라스를 써요. 저는 선글라스는 보통 앞주머니에 놔요. 그리고 얘도 인생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때 샀는데 그 당시부터 제일 잘산거 하면 탑5 안에 드는 건이 제품일 거예요. 에어팟을 경험한 이후로 이어폰으로 못 돌아가겠어요. 줄이는. 그리고 최근에 빠진 그 장르들이 있는데 AD라고 그 3D, 4D, 5D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8D 테크닉을 이용한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노래든 그냥 그 8D 기술을 입힌 거거든요. 꼭 기회 되면 유튜브 같은 곳에 뭐 원하시는 곡하고 8D 아니면 그냥 8D songs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막 그냥 우리가 아는 웬만한 곡들이 8D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들으면 자 클럽에 온 느낌이에요. 이게 바로 옆에서 이렇게 테크노 같은 음악 들으면 바로 옆에서 진짜 나오는 느낌이거든요. 이걸 진짜 에어팟이랑 들으면 진짜 그냥 내적 댄스 장난 아니에요. 이거 그냥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들어봐야 돼요. 제가 이걸 발견하고 제 친구들한테 다 보여주면 애들이 다 신세계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뭐 그냥 여러 가지로 뭐 전화 통화나 음악 들을 때, 뭐 외출할 때, 뭐 러닝할 때, 요리할 때 음악 들으면서 뭐 이렇게 움직이는데 핸드폰이랑 같이 안 들어도 되고 최고입니다. 그래서 에어팟도 여기에 넣어줘요. 아, 그리고 지갑. 한국에서는 그냥 카드 홀더만 들고 다녔어요. 현금을 잘안 쓰잖아요. 근데 아직 파리는 물론 카드가 거의 다 되는 곳이 있지만 현금만 되는 곳도 있어요. 뭐 따박이나 뭐 카페나 10유로 이하면 10유로 이하를 구매하면 카드 결제를 못하게 하는 곳들이 아직도 꽤나 있어요. 그래서 현금이 필요하다는 말은 즉슨 제가 지폐를 아무리 들고 다녀도 거스름돈을 동전으로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갑이 카드 현금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현금이 필요하대. 전 장지갑, 중지갑 자체를 너무 싫었어요. 카드 지갑을 이미 쓴 이상 더 이상 지갑이 커지고 싶지 않길 바랬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지갑을 살때뭐 디자인도 정말 중요하지만 저는 기능성을 진짜 많이 따지는 편이거든요. 제가 편리하고 제가 딱 이렇게 그립감도 좋아야 되는 그런 지갑이 맞는 지갑이 저는 이 발렌시아가의 지갑이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도 이것보다 더 좋은 지갑은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선
이렇게 펼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카드를 넣을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세 곳 있고, 그리고 바로 이렇게 현금을 넣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저는 카드를 세 개나 넣어놨어요. 신용카드랑 뭐 신분증, 그리고 뭐 학생증, 그리고 얘는 가운데에는 교통카드 나비고를 넣어놔서 이제 카드 버스나 자전거 탈 때 그냥 이렇게 툭 찍기 편하게, 이렇게 저는 이렇게 꺼내고 이런 거 너무 번거로워하는 편이라서 진짜 좋은 거. 여기는 동전이에요. 이만한 양을 다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작은 미니 지갑이 이거밖에 없어요. 지갑 혹시 두 개 사본 적 있어요? 웬만하면 저는 똑같은 걸 구매하는 편이 아닌데, 저는 짜잔, 두 개를 샀어요. 이게 제가 처음 썼던 지갑이에요. 뉴욕 살 때 블랙 프라이데이 때 샀거든요. 2016년에 있었으니까 6, 7, 8, 9, 4년 썼어요. 유럽에서 카드 지갑 들고 다녀봤는데 결국엔 동전을 뭐 필통에 넣고 다니든지 동전 처리를 할 수 없는 그 불편함이 너무 크더라고요. 진짜 완전 만족해요. 그리고 저는 이 베이지가 너무 고급스러운 거예요. 이미 이렇게 코팅되어 있어가지고 때가 안 타요. 약간 좀 막 써도 되는 타입? 이미 주름이 이렇게 져 있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저는 아주 편안하게 잘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방에서 지갑은 항상 저는 제 몸과 가장 가까운 곳에 둬요. 그리고 립스틱. 전 립스틱 제품은 이 두 가지를 들고 다닙니다. 저는 피부가 악건성이에요. 그래서 입술 자체도 너무 건조하고 건조해서 매트한 립스틱 자체를 절대 안 바르거든요. 이 아이템을 찾기 전까지. 이 에나드 스토리즈 진짜 가격도 엄청 싸죠. 10몇 유로? 세일하면 만 원대에 샀던 것 같아요. 얘가 진짜 매트한데 촉촉하다고 해야 되나? 저는 매트한 립스틱 바르면 무조건 갈라지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그냥 기본 입술에, 메마른 입술에 발라도 잘 갈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립스틱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쓸 때마다 애들이 진짜 너는 또라이냐고 물어볼 때가 많았는데, 제가 립스틱을 한 방향으로 발라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 부러져요. 어떻게 이렇게 돌려 쓰는지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립스틱 바를 때 거울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립스틱을 이렇게 발라요. 얘는 바비브라운의 이름이 뭐지? 립글로즈라 해야 되나? 그 디올의 립글로즈 있잖아요. 그 핑크색? 그거 진짜 한 거의 다섯 통 썼던 것 같아요. 저랑 진짜 잘 맞았는데 그 색깔이 조금 너무 없다 해야 되나? 그래서 갈아탄 게 이 바비브라운. 저는 베어멜론 색상을 쓰는데 훨씬 더 촉촉한 게 느껴져요. 이거 하나로만 발라도 좋고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도 잘 바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저는 항상 이 두 개를 들고 다닙니다. 이것도 그냥 앞에다 들고 다녀요. 그리고 제가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는 향수는 이 두 가지인데, 우선 첫 번째 도전. 저는 이거를 밤으로 써요. 이렇게 쓰는 건데, 뭐 도손, 딥티크의 도손 향은 뭐 거의 다 아시겠죠? 너무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도손 향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너무 좋은데 제가 이걸 휴대용으로 들고 다녀도 바르자마자 그냥 날아간 것 같아요. 잔향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제 피부랑 그런 건지 약간 3초의 행복? 그래서 더 들고 다니는 것 같은데, 진짜 딥티크 조금 지속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새 빠진 향은 르라보 향수? 떼누아랑 이 쌍탈 향이 진짜 대박이에요. 저는 그래서 르라보에서 주신 샘플을 들고 다녀요. 르라보 지속성 찐! 찐입니다. 향기 찐입니다.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꼭 시향해보고 원하시는 향 찾으면 그냥 지속성 장난 아닙니다. 저는 막 바이레도도 써봤는데 바이레도도 지속성이 저는 너무 없는 것 같아요. 향기도 중요하지만 지속성만큼 중요한 게또 없는 것 같아요. 르라보 진짜 하루 종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쌍탈? 지금 여름이라 떼누아는 조금 무거운데 이 쌍탈 향 진짜 너무 좋아서 이거 이렇게 또 열어서 약간 발라줍니다. 이둘중 하나를 때에 따라 다르지만 이걸 든다고 가정했을 때 넣어줍니다. 그리고 핸드크림도 제가 두 가지를 들고 다니는데 뭐 가방 크기나 그날 무드에 따라서 그냥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솝과 아르케 제품이에요. 첫 번째 레저렉션 아로마틱 핸드밤 뭐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오렌지 향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르켓 오크머스 오크향이에요. 이거는 생일 선물 받아서 쓰게 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르켓은 에나더 스토리즈 그 H&M 회사의 같은 계열사의 브랜드예요. 스웨덴 브랜드인 거죠. 그래서 이 제품도 메이드 인 스웨덴이에요. 정말 아쉬운 거는 한국에도 없고 파리에도 매장이 없어요. 파리에 진짜 생기면 저 아르켓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르켓 스타일 진짜 좋아해서 아무쪼록 너무 좋아서 이거 사고 또 스웨덴 여행 갔을 때 쟁여왔어요. 유럽 여행하시거나 아르켓 직구하실 때 핸드크림 하나 써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려요. 오크 향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찾으고 있어요. 날씨가 좋으면 아직도 뭐 환경을 찍고 있으면 저는 필름 카메라를 들고 다녀요. 뭐 매일 들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뭐 날씨 좋거나 그날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기억하고 싶으면 카메라를 가져가요. 얘는 런던 캠든에서 플리마켓 열었을 때 구매를 하였고요. 원래 제가 필름 카메라에 빠진 건 블로그에서도 진짜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셨는데 한국에서 샀던 미놀타 카메라예요. 이거를 정말 잘 들고 다녔는데 이게 또 계속 줄로 맨날 메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그래도 뭐 여행 갈 때나 출사 갈 때는 이걸 잘 들고 다니지만 얘는 그냥 편하게 그 가방 안에 막 쑤셔 넣거든요. 그래서 뭐 괜찮은 날 있으면 이렇게 가방에 넣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메고 다녀요. 심플하죠? 이 똑같은 가방의 양을 마른이 옮겨볼게요. 아니, 지금 비었어. 선글라스 그리고 핸드크림 이거는 열쇠 에어팟 립스틱 끝이에요. 이거를 제가 여기다 한번 옮겨볼게요. 지갑 가장 안쪽에 넣어줍니다. 핸드크림 이런 게 문제예요. 카메라 카메라 들어가요. 선글라스 립스틱 첫 번째 향수 첫 번째 간에 넣어
키랑 에어팟. 뭐 아무데나 넣어줘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에어팟도 그냥 이렇게 앞에. 키는 좀 중요하니까 저는 이 지퍼 안에다가 보관할게요. 모든 게 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편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제가 쓰는 데일리 아이템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안녕.